안녕하세요. 큰쭈니TV의 큰쭈니다. 네, 오늘은 인기탭에 나와 있어서, 아니, 친구가 해봐서 들어왔는데, 콩고 콤뱃 리프트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게임은 어떻게 하냐. 바로, 애들을 사냥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랩에 맞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일정 확률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에피 해서 딱 때려. 왜또 새로운 게 많이 뽑았죠? 엄청 좋아졌어. 그럼 얘로 똑같 패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할수 있지. 그리고 이거는 바로 패치라는 건데, 각 지역마다 패스는 하나씩 있더라고. 요거를 하면은 팔때 주는 골드와 얘를 물리칠 때 하는 보석이 늘어난다. 이 말씀. 얘네들도 한 방이고, 지금.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요거. 요 해골, 머리 같이 생긴 거.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알려드릴게. 바로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그게 다 쓰는 거야. 바로 그, 세이벌, 방송검 시뮬레이터의 그, 검, 그거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시뮬레이터 게임이야. 일단 요거는 광선검 시뮬레이터와 비슷하게 있고, 요거는 부스터, 그 다음에 이거는 튜토리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 요거는 세팅, 그 다음에 이거는 코드, 요거는 텔레포트, 각 지역마다. 그러면 요거는 하면은 요게 보여줘. 3개 잡고, 5개 잡고, 3개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리고 요거는 리어드. 각 뭔가를 깨면은 요거를 받을 수 있어.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스탯은 올리는 건줄 알았는데, 통계라고 보면 되겠어. 샵. 샵은 이런 거. 패스를 살수 있어. 여기에서 로벅스로 살수 있는 거랑 보석으로 사는 게 있고, 요거는 1위, 탑 10, 탑 100, 탑 50에 들어가면 저런 걸 얻을 수 있고, 그룹 리어드를 하면 바로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일주일마다 하는 건데, 됐지? 셀 바로 옆에 거 팔아도 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환생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시뮬레이터 같은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바로 가방이라 보면 되겠어. 요거는 바로 환생. 요것도 환생하긴 하는데, 요게 요 특종 모임을 언제 모아? 이게 각각 지역마다 가야 할수 있는 게 있고, 몇 지역은 그냥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일단 알려드렸고. 이렇게 계속 몹을 잡으면서 레벨업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야. 셀 팔고. 그리고 환생을 하면은 내 아이템, 팩과 요거는 계속 유지가 돼. 포션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피를 회복해줘.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잠시만. 짜라란, 내 펫은 이렇게 생겼어. 펫에도 합체라는 게 있어. 합체를 하면은 강해질 수 있는 거지. 내말뭔 뜻인지 알겠지? 요렇게 생긴 거. 언커먼이랑 커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진화를 못해. 하지만 레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할수 있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다. 그리고 랩이 올라가면은 그 드래곤 타이콘 알지? 랩이 올라가면은 그 체력도 올라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랩이 올라가면 체력이 올라가. 봐봐. 늘었지?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잡아야 돼가지고 탁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한국인이 많이 있네.
트레이드 거래가 있긴 하지만 청키를 해야 돼. 청키를 어떻게 할수 있나? 바로 여기에 토탈키로 볼수 있어. 이거 여기서 현질 할수 있지. 여기도. 이것도 많이 봤을 거야. 아, 죽었다. 근데 칼로 이렇게 진화를 할수 있어. 봐봐. 이렇게 생긴 걸. 봐봐. 진화를 해주시면 짜라란 되죠? 글래드월은 모든 거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요걸로 다싹다 지워. 내가 착용하는 거 빼고 말이야. 자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5초 기다려야 돼. 5초 기다리면 딱 완료. 무슨 써도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딜레트를 할수 있긴 한데, 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추천해. 바로 그냥 하는 거. 멀티. 요거를 하면은 좀 기다리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얘가 928이야. 근데 지난 것보다 약해. 알았냐? 알았어? 일단 두개 있고. 등급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화한 게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아까 저를 사용했는데 왜 저게 좋아져 있지? 뭐가 좋았나?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왜 있지 내가 저걸? 봐봐, 레어인데도. 봐봐 얘. 진화했는데 이럴 요 정도. 죽는다? 이렇게 죽는 타이밍 하면은 쓰라 할수 있어. 이제 오늘은 텔레포트로 이렇게 지역을 한 번에 딱갈수 있어. 알겠지? 와, 랭크 어떻게 올린 거야 저걸? T도 있어, B도 있고. 했고 이겼지? 얘 죽었네?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환생을 하면 유지 안 되는 게 있긴 한데, 바로 레벨과 요 스테이지 깬거 있어. 알겠지? 오케이, 알았다면 다음 거 가보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제 나도 환생을 하고 있긴 있거든. 죽겠다 이러다. 데저트 킹 브레이드 저거 나왔지? 저거 하면 겁나 좋을 거야. 잘 팔고. 자, 2.8. 그래서 4.7M. 거의 다 됐지? 데저트로 간다. 이제 보스를 다 잡으면 진화를 할수 있을 텐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안 나왔다. 아쉽죠? 아쉽다. 아, 죽었다. 쌀 팔고, 바로 데저트. 데저트 간다. 자, 왔지? 제발 보스 안 잡아라. 제발 보스 안 잡게 해주세요. 제발 나와라, 얘. 오케이. 보스 안 잡았다, 얘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 이게 또안 나왔어! 아, 혈압! 아! 이렇게 강화를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이런 거 보이지? 이런 게 있고. 쟤는 왜 자꾸 한 방에 죽는다? 랩. 체력이 작잖아. 아, 나도 죽었다. 날 팔고. 내 생각 경우에는 바로 안열 거야. 아니, 바로 열까? 아니, 바로 열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을 해보자. 얘 나오면은 바로 할게. 아직도 안 나왔어? 야, 잠시만. 아. 이게 똑같은 거긴 한데 레벨에 따라서 이게 딱확 달라지는 거 보이지? 나왔네. 싸우자. 아, 쓸수 있었는데. 데저트로 바로 간다. 데저트. 설마?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얘를 하다가 죽으면 처음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체력이 다시 홈으로 돌아가. 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 내 말은 얘를 잡다가 죽으면 얘가 1 남겨두고 죽었는데 다시 10으로 상승한 거야. 이해 갔죠? 이해 갔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지역을 먼저 열어서 요거를 나중에 해야 돼. 지금 하면 좋긴 좋겠지만 안 좋은 게 많거든. 아씨야. 아니 얘는 안 나오네? 야 그냥 열자 여기에. 괜찮다. 자 일단 열었어. 테스트도 있고 샵도 있고 에그도 있어. 자 일단 아못 죽였어. 못 죽였어. 프로즌 지역. 프로즌 지역으로? 고고! 왔지, 이제. 프로즈 지역으로 왔어. 일단 샵으로 가볼까? 체스트로. 오, 체스트 많이 주지? 이거를 일단 먹자. 아직 안 됐네. 아님, 렉일 경우도 있고. 돌은, 맞네. 바이올. 바이사자. 어느 정도 열렸고, 내가 이 날을 기다렸어. 뭔 날? 바로. 이 날이지. 에그. 이게 자동도, 자동이랑 3개 뽑는 것도 다 현질이어가지고, 1호 다, 순순히 다 까야 돼.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 봐, 요거, 뭐가 있을까? 엉커만 2개하고 레어 그다음에 레전더리 1개가 있어. 레전더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가자 일단. 환생하더라도 존 패가 무기를 얻은 다음에 하면은 더 훨씬 낫겠지? 네, 오늘은 이렇게 프로즌 바로 새로운 지역을 열었고 게임 소개 및 게임 소개 게임 소개만 했어. 오케이. 잡는 것까지 보여주고, 규칙, 룰, 그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